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강론 경제학 강론 파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론 파트에서 지난 시간까지 아마 교통 경찰까지 했었죠. 예. 오늘은 249쪽의 정보 경찰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죠. 모든 경찰 활동의 기초는 정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보 수집을 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모든 뭐 수사도 하는 것이고 교통 경비 뭐 다른 활동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경찰 활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정보 경찰 활동과 관련해서는 보통 우리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영역에서는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인 정보에 관한 논의가 있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집회 시위 이제 담당을 경찰의 정보 파트에서 담당합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자, 그래서 정보 경찰 활동은 크게 두 파트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씩 한 문제 정도가량이 나옵니다. 자, 249쪽에 이제 정보 경찰 활동, 그 정보 경찰이 뭐냐 하는 건데 뭐 그거는 개념은 뭐 그냥 읽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공부할 거는 2번 정보 경찰 활동의 특성이죠. 정보 경찰의 특성. 그거는 좀 공부해 둡시다. 정보 경찰의 특성은 예. 자, 뭐하고 비교했어요? 일반 다른 경찰 예를 들면 뭐예요? 그 생활 안전, 경비, 뭐 교통 이런 다른 경찰 활동하고 비교해서 정보 경찰 활동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우선 1차적인 목적이 어디 있대요? 일반 경찰은 개인의 생명, 시체, 재산 보호가 1차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사회 공헌 안녕 질서 유지 이렇게 내가 가는데 반해 정보 경찰은 그 자체가 국가와 사회 공헌 안녕 질서 유지 그 자체를 1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국가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거. 오른쪽에다 주된 이제 포인트를 더해줘. 그리고 사전작용이에요. 사전작용. 응? 범죄에, 정보경찰 활동은 거기 나왔듯이 사전에 범죄 같은 거 발생을 적절히 예방하기 위한 거죠. 사전적인 활동이고, 예. 또 활동 대상도 뭐예요? 읽어보시면 범죄 발생 전에 원인을 주된 활동 대상으로 하면서 그 중요한 밑줄 쳐야죠. 위태성 범죄.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진 범죄가 아니고 범죄 저질러지려는 그거에 관한 첩보의 첩보를 수집해서 그에 대응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위태성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비공개성, 비노출성. 우리 정보경찰 활동은 물론 우리가 이제 순찰 돌면서 정보 경찰이 순찰 돌면서 뭐 보고 듣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넓게 보면 정보 수집이지만 경찰 조직 내에서 정보만을 전담하는 이 부서는 사복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복으로 이제 일반인 내에 노출되지 않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비노출적인 성격. 그다음에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 곳에서 이제 수집돼서 올라오면 즉 첩보들이 올라오면 그거를 버릴 건 버리고 택할 건 택하고 또 연관 관계 이런 거 다 종합 조정하는 이런 조정 역할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그냥 자료만 쌓이는 거죠. 자료 첩보만 쌓일 뿐 그 가치 있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많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첩보들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쌍가로 2번 정보 경찰의 특성 공부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다시 한번 연관돼요. 250페이지 쌍가로 2번도 같이 연관해서 정보경찰 활동의 특성 다시 한번 모든 경찰 활동의 기초가 되는 거다. 기초활동성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노출성 아까 얘기했죠. 비노출적이고 비권력적이다. 비권력성 그 다음에 뭐야 사실 행위다. 그러니까 뭐 정보 수집 행위 자체가 특정인의 권리 의무를 직접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이런 법적 효과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안에 대한 정보만 수집할 뿐이지 특정인의 권리 의무하고 직접 침해되고 이렇게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행위성 이것도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광범성은 당연한 겁니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아까 뭐하고 같이 연결해서 정보경찰의 그 특성이라고 249페이지에 써 있는 거하고 이게 이제 뭐야 여기 나와 있는 그 쌍가로 2번 정보경찰 활동의 특성하고를 묶어서 같이 정보경찰 활동의 특성을 공부하세요.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큰 3번 정보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 있죠? 거기서 1번 법적 근거는 가볍게 보세요. 응? 우리 경찰법이나 직무집행법이나 다 뭐예요? 치안 정보를 수집 할수 있도록 다 근거가 정해져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대통령령, 훈령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됩니다. 넘어가세요. 그러면 공부할 거 그 쌍가루 2번 체크 정보경찰 활동의 한계 그래서 거기서 헌법상의 그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때 근거 우리 국민들은 이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고 이런 거는 법률에 근거 없는 한또 최소한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그 법령상 한계 당연한 거예요. 읽어보시고 쌍가루 2번 그다음에 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불문법적으로 조리상 한계에서 필요해야만 되고 응? 그래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해야 될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뭐가 돼? 이익 형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정보경찰 활동하는 게그 내용대로만 잘 읽으면 돼요. 뭐 특별하게 포인트를 둘건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251쪽에 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 요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잘안 내는데 예전에 경찰 시험에서는 요것들을 낸 적이 있었어요. 프라이버시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과 침해 유형 이렇게 두 가지 있죠. 프라이버시의 정의에 대해서 그 워렌과 브랜다이스라고 있어요. 사무엘 워렌, 루이스 브랜다이스. 워렌과 브랜다이스는 혼자 있을 권리라고 칭했고, 그다음에 웨스틴이라는 사람은 뭐야?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나 타인에게 이제 노출되도록 할 건가? 이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포인트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다가 포인트를 두시고, 에드워드 블루스틴이라는 사람은 블루스틴은 뭐에다 포인트를 둘까요? 인격권이라는 말로 인격권이라는 단어로 인격 하면은 블루스틴하고 연결 짓고요. 개비슨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비밀, 익명성, 고독, 그죠? 그래서 그런 단어로 이걸 이건 그냥 단순 암기로 이 사람들마다 어떻게 초점 어디다 초점을 더 정했는지 그거만 연결시키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밑에 2번을 더 잘하세요. 그 프로스라는 학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으로 네 가지를 얘기했어. 그래서 각각의 그 예를 잘 연결하세요. 사적인 일의 침입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도청을 한다든지 그 예를 갖고 공부하면 더 쉽게 되죠. 도청을 한다든지 타인의 은행 계좌를 불법 추적한다든지 이런 게 사적인 일의 침입 유형이고 사적인 사실의 공개는 뭐 누가 감추고 싶은 어떤 개인의 비밀 사항 있죠. 이런 걸 함부로 막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공개하는 거 있죠. 거기 나왔듯이 타인의 범죄 경력 사실 뭐 기형적인 신체 상태를 공개하는 거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 이거야 뭐 당연히 잘못된 사실을 막 퍼뜨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두 번째 줄여 보면 특정인 사진을 뭐야? 현상 수배자에다가 그 사진을 캡처해 가지고 거기다 씌워 가지고 현상 수배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 이래 가지고 뭐야? 그것도 이해해 보세요. 특정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뭐 예를 들면 연예인 사진을 갖다가 가게 하면서 거기다 가게 간판에다가 크게 연예인을 붙였고 무슨 유명 연예인이 마치 운영하거나 그 관련이 있는 것처럼 뭐 자주 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기 프라이버시에 관한 얘기 공부해 둘 사항이다. 그죠? 다음 페이지 252쪽 정보요원의 자질은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그다음에 정보의 의의 여기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정보와 첩보의 개념에서 정보와 첩보를 비교할 때 이제 그 첩보는 이제 막 그냥 그 뭐랄까 보고 들은 거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날것 그대로 이제 갖고 온거 있죠. 그게 첩보야. 그 첩보들을 또 이렇게 이제 다른 첩보들하고 연관관계 중요도 평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적용해가지고 이것의 가치,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정보야. 그러니까 첩보가 모여서 정보가 되는 거야. 응?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구별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읽어보면 어쩌고저쩌고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결국 첫째 줄에도 뭐야? 첩보를 평가 분석 해석, 그죠? 해석해서 얻은 지식, 두 번째 줄에서 평가되고 체계화된 지식으로서 2차 정보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죠. 반면에 첩보는 그냥 말 것 그대로 예, 획득한 거죠. 그래서 그 부정확하고 단편적이고 불규칙한 사실 내지 사유 현상으로서 보고 들은들에 대해 내용으로서의 1차 정보, 생정보 이렇게 말한다는 거. 어느 정도 약간 감은 오죠? 비교해 보고. 예, 또 그 밑에 정보의 개념에 관해서 학자들이 또 언급한 게 있대요. 자, 우리 경찰학은 별거 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데이비스. 예. 그 데이비스는 정보라는 걸 뭐예요? 응? 그 말하면 정보를 이용할, 정보를 사용한 자에게 필요한 형태로 처리된 데이터. 둘째 줄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치 인정받은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셔먼 켄트라는 사람은 정보란 지식이고 조직이고 활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와이너는 뭐예요? 예, 그 둘째 줄에 외계와 교환하는 내용이다, 이런 말로 표현했고, 클라우제비치는 이제 전쟁론을 쓴 사람인데, 클라우제비치는 예, 그 뭐예요? 적과 적국에 관한 지식의 종체,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해 놓고요. 다시 한번 밑에 정보와 첩보 비교 한번 해 놓으세요. 응? 그래서 정보와 첩보에 대해서 정보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정보와 첩보의 비교 이것도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보의 특성, 예, 정보는 이 정보의 특성도 체크해 놓으세요. 예? 정보의 특성. 정보를 타인에게 줘도, 이전해도 가치가, 예, 뭐야.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전한다 해서 나한테서 없어진 게 아니고 나도 있고 타인도 있는 것들 전달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이전되지 않는다는 성격, 비이전성.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있는데 또 거기에 추가로 어떤 정보가 계속될수록 그 누적적으로 가치의 효과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적 효과성. 그 다음에 신용가치성은 같은 정보라도 어디서부터 얻은 거냐, 출처, 정보를 얻은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점. 그 다음에 무한가치성은 뭐야? 예,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라면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으니까 그 필요한 사람이 무한대로 있다면 무한한 가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예,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무한 가치성. 예. 물론 그 정보는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간의 가치의 차등은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정보 특성 그것도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정보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에서는 그거는 뭐 별로 특별한 거는 없을 거야. 그냥 상식으로 입각해서 적실성. 적실성이란 건 정보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끔 작성된 정보에 대해 정보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끔 되어야 된다. 정확성, 적시성 당연한 얘기죠. 읽으면. 완전성은 가능한 한 정보를 사용하는 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도움이 되는 것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물론 100% 완전성이란 건 현실적으로 없겠죠. 그러나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죠. 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괄호 속에 보면 계속 완전하게 제공, 다 어느 정도 완전성을 갖췄을 때 정보 사용자에게 제공하겠다. 그렇게 되면 적시성, 제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적시성하고는 충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0% 완전한 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유의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객관성, 다양성, 독점성. 예. 예. 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냥 그거는 좀 가볍게 보세요. 4번은 좀 중시해요. 정보의 효용이 있죠? 정보의 효용은 중시해서 세 가지는 합니다. 형식 효용, 시간 효용, 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섯 가지죠. 형식 효용, 시간 효용, 접근 효용, 소유 효용, 통제 효용. 요것도 최근 들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았어요. 자, 형식 효용은 첫째 줄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치 있더라도, 예, 정보 사용자에 의해서 읽혀져야 가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줄에 정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형식으로 만들어야 효용 가치가 높아진다. 의미 알아두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 결정자에게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최고위 결정자에게 올라갈수록 간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핵심만 간단히. 그래서 둘째 줄에 뭐예요? 보고서 일면주의 원칙. 응?
이거 보고서 일면주의, 그러니까 한 장짜리 문서로 만들어야 돼요. 최고 2층에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밑에서는 뭐 30쪽짜리 보고서, 그러면 좀 더 요약해서 그 위에는 10장짜리 보고서, 그 위에 올라가서는 또 3장짜리 보고서, 최고의 결정지는 한 장짜리 보고서만 읽고, 응? 그러니까 읽고 궁금하면 답변하면 그 밑에 사람이 이제 보고하는 사람이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간단히. 왜냐면 최고의 결정자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팍 파악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짧게 보고서 일면주의 원칙. 예. 그 다음에 시간 효용은 적시성과 관련되죠. 의사결정이 할 때 그 제때 제공돼야지. 이미 아무리 가치가 높은 정보라도 이미 의사결정 끝난 다음에 제공되면 예, 그건 가치가 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시에 제공돼야 된다는 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접근 효용은 정보를 사용하는 자가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죠. 인가받은 자라면 쉽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걸 활용해서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활용 가치가 높아지죠. 다만 이거는 충돌하는 가치가 있죠. 거의 너무 비밀 정보를 또 아무나 쉽게 볼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통제를 비밀성 통제를 또 강화하면 이게 충돌이 약간 되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유효용. 아, 당연한 얘기죠. 정보를 오늘날은 정보사회라고 하죠. 뭐 빅데이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을수록 뭐가 돼요? 힘이 커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격언이 있잖아요. 정보는 국력이다. 이게 바로 소유효용의 가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통제효용은 네, 뭐예요? 이 접근효용하고 좀 상반되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물론 필요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을 해야지 누구한테나 다 전달되도록 해버리면 또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용은 비밀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비밀 유지. 그래서 셋째 줄 알 사람만 알도록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보의 효용 중요한 부분. 다음 페이지 정보의 분류 254페이지 정보의 분류도 가끔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정보를 분류할 때 첫째 사용 수준 내지 사용 주체에 따라 국가 정보와 부문 정보 아니면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구분이에요. 그래서 전략 정보 또는 국가 정보란 건 전략 정보는 국가 정보란 국가의 최고 결정자 수준에서 활용할 정보죠. 예? 그래서 국가가 사용 주체로서 하여튼 국가 수준의 정보, 최고 결정자 수준에서 요구하는 정보, 전술 정보 또는 부문 정보란 예를 들면 정부 각 부처별로 사용할 정보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꼭 공부하고 그 다음에 쌍거리 2번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소극 정보, 적극 정보, 소극 정보를 보완 정보라고 해서 적대 국가, 적국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우리 것을 알려지지 않게끔 보완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소극 정보. 그 다음에 적극 정보는 뭐예요? 예. 이거는 말하자면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뭐 적극적인 복지 증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극 정보 보안 정보가 경찰이 필요로 하는 정보게 되겠죠. 경찰 기능하고 연관되는 거고 적극 정보는 우리 경찰은 적극적인 복지 증진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하고는 쭉 관련이 없는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복지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극 정보는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거고 적극 정보는 국가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 적극적인 목적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렇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쌍가로 3번 이거 다 중요한 구분들이에요. 즉 정보의 분석 형태 또는 사용자의 관심 시점이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먼저 기본 정보 있죠? 기본 정보 읽을 때 꼭 읽어도 돼. 읽을 때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어. 과거. 과거에 벌어진 사안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현용 정보는 관심이 시점이 현재에 있어요. 현재. 그다음에 판단 정보는 지금 기본 정보, 현행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어떻게 될 거냐. 장래에 있습니다. 장래. 그래서 포인트가 이제 미래 상태 있죠.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꼭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입수 형태 가지고 나누는 건 쉬울 거야. 입수 형태는 직접
정보를 취득하냐, 응? 정보 출처로부터 직접 취득하냐, 또는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취득하냐. 그래서 직접 정보, 간접 정보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직접 정보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응? 거기 읽어보시면 뭐 정보 요원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입수한 정보, 그죠?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간접 정보는 뭐 책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또는 신문, 잡지, 응? 또는 뭐예요? 그 공작원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은 그런 정보죠. 응? 예. 그 다음에 인간정보, 기술정보, 우리가 뭐 국정원에서 휴민트라 그러죠. 공작원 보내가지고 얻는 정보, 이게 인간정보죠. 사람을 통해서 얻는 정보고, 기술정보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무슨 요새로 하는 북한에서 뭐야 뭐 핵실험하는 징후 이런 거 포착하는 거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자동 기계 장치를 통해서 뭔가 징후를 포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기술 수단, 응? 그러니까 뭐 신호 또는 뭐 주파수, 응? 뭐 음파, 섬광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뭐 쉬운 얘기고, 그다음에 출처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본 출처, 부차적 출처, 정기적인 출처, 우연한 출처, 비밀 출처, 미공개 출처, 내부 정보, 외부 정보, 또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비밀 출처와 공개 출처 중에 비밀 출처가 신뢰성이 높냐, 공개 출처가 신뢰성이 높냐, 공개 출처가 신뢰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런 거 참고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6번은 뭐 쉽습니다. 정보 요소에 따라서 우리 이 그 정보의 내용이 그 어떤 분야에 관한 정보냐, 정치에 관한 정보냐, 경제에 관한 정보냐, 군사에 관한 정보냐 등등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정보 분류도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온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6쪽에 정보의 산출 과정 있죠. 자, 정보 산출 과정은 의의를 읽어보고, 예, 두 번째 걸 꼭 외웁니다. 네 단계의 대순환 과정. 그래서 네 단계 과정을 그렇죠. 첫째 뭐합니까? 정보 요구, 말하면 의사결정권자, 말하자면 상급기관에서 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해라. 이제 정보 요구를 하죠. 그럼 요구를 하달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요구에 맞는 첩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해서 정보를 만들어요. 첩보 수집해서 정보 생산. 생산한 정보를 요구한 자, 의사결정자에게 뭐예요? 보고하죠? 이게 이제 정보 배포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네 단계 꼭 순서 외우고, 이 네 단계와 관련돼서 특징 어떻게 돼요? 1번, 이 네 단계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과정. 그죠? 그리고 2번 첫째 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 단계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하다가 뭔가 미진하고 그러면 새로운 또 증거가 나오고 정보가 수집되고 그러면 첩보가 수집되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부터는 어떻게 돼요? 네 단계를 이제 정보 요구 단계, 첩보 수집 단계, 정보 작성 단계, 배포 단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정보 요구 단계의 의의를 읽어보고 첫 단계로서 정보 사용할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단계죠. 단계. 예. 자, 이거 공부할 거, 예. 뭐 고려사항 읽어보고요. 예. 이 정보 요구 단계에 소순환 과정이 있어요. 다시. 예? 소순환 과정을 보면 첫째, 첩보 기본 요소 결정. 두 번째, 첩보 수집 계획서 작성, 명령 및 하달, 사후 검토. 이렇게 되죠. 여기서 2번 밑줄 치세요. 첩보 수집 계획서 작성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첩보 수집 단계가 아니고 정보 요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따라서 국어 2번을 잘 유의하세요. 첩보 수집 계획서 작성은 1단계인 정보 요구 단계의 세부 과정이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요구 수준이죠? 그 정보 요구 수준. 그래가지고 이것도 중요해서. 자, 거기 PNIO,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 첩보 기본 요소 EEI, 특정 첩보 요구 SRI, 기타 정보 요구,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죠.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라는 거, 영어로 하면 그 기획번의 영문 약자인데 PNIO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획번 첫째 끝에 보면 정부의 연간 기본 정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모든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 방침이 되는 것으로서 예. 예.
예, 그런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첩보 기본 요소가 있어요. 그죠? 예,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가 가장 이제 가장 고차원적이고 포괄적이고 상위의 것이죠. 예. 그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 하에서 첩보 기본 요소, 기획본, 정책 수립자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니은번의 특성이 뭐야? 이거는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이제 수집해서 보고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중시, 계속적, 반복적, 장기적으로 요구하는 첩보, 응? 디귿번,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이런 단어 위에 두고, 리을번, 사전에 첩보 수집 요구서를 뭐야? 하달해서 그에 따라 수집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첩보 수집 요구서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첩보 기본 요소. 특정 첩보 요소는 SIR, SRI, 참 S가 스페셜이죠. 요거는 수시적으로 돌발적인 사태 발생했을 때 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1 기억번의 키워드 수시적 돌발 사항. 두 번째 줄 단편적이고 특수 지역, 특수 사건에 대한 단기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 그래서 얘 같은 거 잘 보고요. 니은 이 단계 이런 정보 요구를 할 때는 니은번 사전에 첩보 수집 계획서는 요하지 않는다. 예, 불필요하다. 그냥 구두로다가 야 뭐 지금 돌발 상황에서 빨리 보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사전 첩보 수집 계획서 불필요. 디귿번 일상적으로 경찰 업무에서 활용되는 정보 요구가 대부분이 디귿번이다. 응? 기타 정보 요구는 이제 오가 아더죠. 아더로. 그래서 그 급변하는 정세 변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책 수정이 요구되거나 그걸 위한 자료가 요구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여론 악화, 정책 수정을 위한 정보 파악을 요구한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예하고 해서 요 네 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첩보의 수집 2단계. 예, 2단계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의의 과정, 첩보 수집, 첩보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 참고로 읽고 지나가고 쌍가로 2번에서 하나 공부하세요. 첩보 수집 활동의 원칙 및 첩보 수집사의 자세. 그래가지고 첫 번째 거에다 포인트를 좀 둬두세요. 뭐야? 첩보 수집 활동의 원칙. 그러니까 첩보를 수집할 때 우선순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기준. 뭘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첩보를 수집해야 되느냐. 너 길거리에 널려있는 떠돌아다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 그죠? 자, 그래서 그거 중요하게 돼. 유용성. 그죠? 그 다음에 중요도. 그러니까 이용가치가 높은 것부터 중요도. 긴급성. 수집 가능성. 신뢰성. 신빙성. 참신성. 이런 거. 요거를 중시합니다. 응? 그거 잘 보고 그 다음에 첩보 수집사의 첩보 수집자의 자세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되 자 예 4번 주세요. 공개된 정보를 중시. 예? 우리가 비공개 정보를 더 중시할 수도 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공개된 정보가 오히려 뭐야 믿을만한 거예요 더. 예? 공개된 정보를 중시하고 5번 선입견을 버리고 고정관념 버린다. 4번 5번에다 유의해두세요. 그 다음에 첩보 수집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뭐 공개적 수집, 비공개 수집, 관찰 뭐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그죠? 참고로 그냥 읽어두기 바랍니다. 이때 그 중간에 구체적 방법 관련해서 공개된 자료 활용할 때 거기에 신문을 통한 첩보 수집 시 고려사항 있죠? 신문을 통한 첩보 수집 시 고려사항 그거 좀 체크해 두세요. 거기에 예, 2번 제목을 반드시 읽는다. 그 다음에 뭐요? 예, 2번을 특히 유의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 첩보 보고 전달할 때 뭐 고려사항이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쌍가로 5번 첩보 보고서의 종류 해가지고 쌍가로 5번 첩보 보고서의 종류 그거 체크해두세요. 예. 견문 보고서, 정책 보고서, 정보 판단서 나오죠? 요거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견문 보고서는 볼 견 들을 문제니까 보고 들은 그대로를 올리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 예, 일상 경찰관이 뭐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순찰 돌다가 그대로 보고 들은 거 그대로. 그래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작용을 통해 근무나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여러 가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보고하는 거. 견문보고서. 정책보고서는 뭐예요? 예, 중대한 치안의 중대한 위해 내지 사회 물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나 중요 시적 자료에 제공할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가리킵니다. 정보판단서라고 하죠. 정보판단서라고 부르는 거는 거기 키워드가 뭐야? 경력 동원. 그러니까 경찰력 동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경찰력 동원 필요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데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경력 동원 나오면 정보판단서 꼭 외우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쌍가로 6번 넘어가고, 예. 쌍가로 7번도, 7번은 좀 이렇게 체크해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쓸 때, 그 끝말에, 뭐뭐 예상됨, 뭐뭐 판단됨, 응? 뭐뭐라고 추정됨, 이런 용어를 쓸 때, 요런 구분을 가지고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응? 판단이라, 판단된다고 쓰려면, 첫째 끝에 확실시 되는 근거가 있을 때, 예상됨은 예, 비교적 확실할 때, 전망됨은 예측이 될 때, 장기적으로는 예측이 될 때, 장기적으로 윤곽이 예측될 때, 추정되는 건 다소 막연히 추측이 될 때, 우려되는 건 예, 구체적 징후는 없으나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해서 최소한 대비가 필요할 때, 이런 때를 사용한다 말이에요. 7번 알아두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정보 생산. 그러면 이제 첩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단계죠. 앞에 정보 요구, 요구를 받은 하급기관에서 첩보 수집해서 보고, 그러면 수집된 첩보를 토대로 뭐예요? 정보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끔 정보를 생산해야 돼. 응? 정보 생산. 이 정보 생산이 가장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죠. 이때 예, 오른쪽으로 예, 뭐야? 가서 쌍가로 3번에다 포인트를 두세요. 쌍가로 정보 생산 과정. 응? 그 정보 생산 단계에서 그 세부적인 과정. 요거 여섯 단계 과정이야. 그 순서 꼭 외우세요. 예. 수집 전달된 첩보를 자, 선기 평분 종해. 그래서 선택 기록 평가. 선기평 선택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 요 여섯 단계 소순환 과정. 요거 생산 단계에서의 여섯 과정하고 관련해서 그 내용, 여섯 가지 과정 내용도 같이 묶어서 공부해 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네. 그래서 쌍가로 3번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는 뒤로 가세요. 예. 예. 자, 쌍가로 5번도 체크. 첩보의 분류 원칙 있죠? 첩보 분류지. 수집 보고 된 첩보를 어떻게 분류해야 되냐. 예, 막 여러 가지가 올라왔잖아. 그죠? 그거를 첫째 통합의 원칙. 다른 것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분류를 한다. 점진의 원칙. 간단하고 일반적인 것에서 복잡하고 특수한 것의 순으로 분류한다. 일관성. 동일한 분류 기준 가지고 분류한다. 그 다음에 상호 배제 원칙. 뭐야? 중복 없이 분류한다. 병치의 원칙. 유사 내지 관계 있는 것은 쉽게 이제 이 연결 관계를 찾을 수 있도록 가깝게 위치할 수 있도록 분류한다. 이거 첩보 분류 원칙. 이거 체크.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원칙에 따라 첩보를 분류하고 전문 지식을 거기다 투입해서 정보를 생산한다. 생산한 정보를 의사결정자, 즉 정보 요구자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예. 이때 2번 중요합니다. 쌍가로 2번 정보 배포의 원칙. 정보 배포의 원칙으로 보통 3원칙이 먼저 얘기되죠. 필요성, 적시성, 적당성. 필요성 원칙은 뭐예요? 그치요.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한다. 응? 적시성은 제때 전달해야 된다. 적당성, 정보 사용하는 자에게 아까도 얘기했죠. 그 형식 제대로 갖춰서 응? 올라갈수록 더 요약해서 그래서 적당한 양. 그렇죠? 그래서 그 외에도 완전성, 보완성, 계속성 원칙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정보 배포의 원칙 중시. 오른쪽에 배포 방법은 뭐 참고상으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정보경찰의 주요 활동, 아주 견문의 수집 및 처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견문보고서, 뭐 정책보고서 이런 거 있었죠? 참고로 한번 읽어두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264페이지 여론, 반응, 재연해 보고 맨 위에 볼 때 여론 등의 수집 방법 한번 볼까요? 여론 등의 수집 방법 보면 예,
그거 한번 체크해 두세요. 그죠? 예. 그래서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 그죠? 예, 3번, 4번. 녹취는 일단 금물입니다. 녹취는 금지. 핵심 키워드 기억했다가 재단식이 일어나. 녹취 금물이라는 거, 원칙적으로. 몰래 녹취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자, 물론 동의 얻으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수집 방법을 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보고서 작성 요령도 생각하세요. 보고서 작성 요령에 특히 뭐 이 보고서는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되고 뭐 수식어 막 붙이고 미사여구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미사여구나 주관적 판단 첨가하면 안 된다.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만 간략히 보고하는 겁니다. 작성하는 거.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264쪽 아래쪽에 신원조사 체크하세요. 신원조사. 자, 신원조사는 첫째 줄 대통령령인 보안업무 규정이 근거입니다. 보안업무 규정 밑줄 대통령령인 보안업무 규정. 자, 예. 첫째 줄 끝에 국가안전 관련 임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대인정보 활동이다. 읽고 지나가고 목적 첫째 줄 끝에 뭐예요?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밑줄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자, 오른쪽에 3번 신원조사권자 중요합니다. 신원조사권자. 예. 신원조사 권한자는 누구예요? 국정원장입니다. 밑줄 국정원장. 단 두째 줄 국정원장이 경찰청장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예. 두 번째 줄 밑줄 치고 관련 긴급신원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신원조사는 예를 들어서 VIP 대통령이 어디 행차한다든지 또는 뭐 어디 도청에 갔다. 그러면 도청에 가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무슨 그 주민들 불러서 같이 뭐 하기도 해요. 참석해서 뭐 간담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민 의견 청취한다고. 그럴 경우에 그 VIP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 장소에 출입하게 될 그 예정 인원들에 대해서 이제 급하게 응? 그 신원조사 시달이 하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경호실에서 보안 경찰의 보안 파트에 하명하고 가지고 예. 그래서 24시간 이내 신원 파악에서 보고하는 거죠. 우선 처리하고.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보안 파트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읽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증 활동 얘기 나옵니다. 체증 활동, 예. 예, 뭐요? 그 각종 집회 시위, 치안 위해 사태 발생 시 진상 파악, 위법자 사법 처리 위한 증거 확보 및 예, 등을 위해서 촬영, 녹화, 녹음하는 증거 수집 활동이다. 읽고 지나가요. 예. 이 체증 활동의 법적 근거는 경찰법, 직무집행법, 그 정보 수집, 예.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정한 훈령인 체증 활동 규칙이 있습니다. 응? 중요한 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그 근거가 아니라는 거 밑줄 쳐서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증 활동에 관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아니라는 거 밑줄 두고요. 예. 예. 뭐 체증 시 유의사항이라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한번 읽으면 될 겁니다. 그 밑에 경찰청 예규로서 체증활동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체증활동 규칙 안에서 특별한 건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두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267쪽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요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번 2016년도 1차 시험에서도 나왔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경찰의 뭐야 정보과에서 담당합니다. 자, 목적 읽고요. 이 목적에 보면 첫째 줄 이게 집회 및 시위는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집회 시위는 최대 보장, 위법 시위 억제 및 예, 시민의 권리 보장 이런 거죠. 그런데 자 읽고 지나고 2번 용어 정의 중요해요. 이번 시험에서도 이번 3월달 시험에서 용어정이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5개 집회 정의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냐는 장소. 시위는 첫째 줄 밑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 가지고 뭐야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고 불특정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 가능한 행위 그대로 이때 여러 사람이라는 게 몇 명 이상이냐? 이게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응? 여러 사람은 뭐 3명 이상으로부터 여러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2인 이상이라고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인 이상이면 이 여러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문제 되는 거 보세요. 만약에 우리 1인 시위하면 어떻게 되냐. 1인은 여러 사람이 아니잖아요. 1인 시위는 원칙적으로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집회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하지만 1인 시위라도 어떻게 돼요? 자, 한 사람이 1인이 피켓 들고 서 있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피켓 시위를 또 한다. 그래서 서로 이게 뭐가 돼요? 어떤 그 서로 간의 의사 소통이 될 정도의 거리에서 한다면 이거는 공동의 2인 이상이 공동의 시위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거기 1번 꼭 읽어두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도 읽어두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자동차를 이용한 시위, 농기계를 이용한 시위, 이런 거, 항공기를 이용한 시위,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집회, 여기서, 예, 그, 여기 시위,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시위는 도로나 공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여러 사람이 이제 행진하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건설기계, 농기계 등 이런 거 차량을 이용하는 건 집시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고 각각 해당 관련 개별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문제도 꼭 읽어두고요. 그다음에 주체자 읽으면서 주체자와 주관자 구별할 것. 응? 주체자, 주관자 구별해요. 자기 책임 아래 자기 이름으로 집회 시위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주체자라고 하고 주체자가 주관자를 임명해서 실행을 맡길 수 있다. 그죠? 주체자, 주관자 구별하고 질서 유지는 누가 임명해? 주체자가. 몇 살 이상? 18세 이상자. 그래서 꼭 용어 정리 알아두고요. 다음 페이지 질서 유지선. 질서 유지선은 누가 설정하는 거야? 경찰이. 자, 질서 유지선은 경찰이 설정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경찰 관서는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번 집회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적법한 집회 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항, 2항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틀리게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잘 안 되지만. 근데 3항을 보세요. 3항의 주최자는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 관서에 뭐 할 수 있어요? 보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 자, 이 3항을 중시하세요. 보호 요청할 수 있고 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어떻게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3항을 중요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4항. 첫째 줄 주최자나 질서 유지인은 주최자가 임명한 주최 측은 주최자나 질서 유지인은 자기네 집회 시위에 동조하지 않는다든지 그 집회 시위에 그 관련 없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여는 집회 시위에 네, 참가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막을 수가 있다. 정당한 권리다 이거죠.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 기자는 못 막는다. 두 번째 언론사 기자는 출입이 보장돼야 되며 이때 기자는 기자임을 나타내는 뭐야? 네? 뭐 있어야 돼? 신분증 완장 차야 된다. 응? 그랬을 때만 허용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읽어두고요. 자, 5번 아주 중요합니다. 집회 시위 금지 장소 및 시간 이렇게 됐죠. 자, 1번은 예, 누구나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집회 시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박스 안에 헌재에 따라서 결정된 해산 결정 저 정당 해산 결정란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시위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 이거는 절대로 금지되는 집회입니다. 그거에다가 2번을 특히 더 중시 누구든지 왜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하면 안 된다. 100m 이내에서 못하는 것 박스 안에 거 꼭 외워야 돼요. 국회의사당 그 다음 뭐예요? 각급 법원이니까 지방법원 다 포함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2번은 예 거기 대자가 빠져버렸네요. 대통령 관저 예, 통령 관저라고 됐는데 다 짐작 가능하죠.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3번 총리 공관은 어때요? 총리 공관은 원칙은 100m 이내에서 뭐예요? 집회 시위 안 되지만 바로 속에 뭐야? 행진하는 건 허용이에요. 총리 공관 옆으로 100m 이내에서 행진하는 거는 허용. 맞죠? 행진만은 허용한다는 거 유의해 두고 총리 공관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4번은 국내 주재 외교 사절의 숙소 내지 외교 공관은 원칙적으로 100m 내에서 집회 금지. 하지만 집회 시위 금지. 다만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응? 그래서 뭐야? 그 대상이 해당 외교사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안 한다든지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든지 휴일에 개최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럴 때로서 외교 공관 등의 정당한 기능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도 허용합니다. 그건 단서가 있죠. 요거 꼭 알아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낼 때 검찰청장 청사, 경찰청장 청사 이런 경찰청사나 검찰청사나 이런 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꼭 중시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69쪽이요. 예. 동그라미 3항 어떻게 돼요? 예? 누구든지 이거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었어요. 그대로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 집회 시위 못한다. 다만 예, 성격상 부득이하여 질서 유지 두고 미리 신고하면 경찰관서장이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요 조항은 지금 현재 뭐예요? 예, 거의 사문화 됐습니다. 그 바로 밑에 뭐예요? 판례에서 헌재가 두 번 결정 나왔어요. 여기서 누구나 다 해가 진 뒤에 다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건 과잉이다. 응? 오늘날 여러 가지 뭐 그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인 끝나고 옥외 집회를 하는데 응? 겨울 같은 데는 일찍 해가 져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퇴근 후 집회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고 학생도 그렇고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이제 위헌 결정 나왔죠. 그래서 또 한번 위헌 결정은 위 조항을 밤 12시 그러니까 뭐야? 밤 12시 해가 진 뒤부터 밤 12시 이전까지 뚝 그 못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실무에서는 어떻게 돼요? 해가 졌더라도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까지는 야간 옥외 집회 시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밤 12시 이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여전히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라서 그거는 허용하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예.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고 그 다음에 6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옥외 집회 시위의 신고 옥외 집회 시위 관련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줄 왜요? 예, 읽어보죠.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신고 예.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할 때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집회 시위 그 개최 장소가 둘 이상의 지방청 관할에 속할 때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주최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한다. 자, 요거 다시 표로 정리했어요. 자, 신고자 어떻게 돼요? 주최자가 신고해야죠. 예. 자, 신고 기간 무조건 외웁니다.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그죠? 그러니까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죠. 예. 아니요. 이틀 전까지구나. 이틀 전. 예. 그 다음에 예. 신고서에 그러니까 반드시 신고는 일정한 사항 기재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되고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어떻게 돼요? 목적, 일시, 장소, 주체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방법, 진로 이거 다 기재하게 돼 있고 신고서 어디다 해야 되는지 지금 읽었죠? 한 개의 경찰서 관할이라면 관할 서장에게 둘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라면 관할 지방청장에게 둘 이상의 지방청 관할이라면 주최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꼭 외웁니다. 표. 그 다음에요. 어 밑에 1항 보세요. 주최자는 집회 시위한다고 신고한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하게 됐대. 안 하게 됐대는 뭐예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 경찰관사장이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랬죠? 예. 근데 요거 이제 올해 1월 27일 날 법률이 개정이 좀 됐어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병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러냐면 알려야 된다 그랬는데 안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안 알리면 그 장소에서 집회하려는 했던 그 단체들이 못하게 되는 결과가 많아요. 안 알려도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었어요. 응? 그래서 이 1항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항과 관련해서 예. 자, 어디를 고쳐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그 일시 전에부터 집회 신고서에 적힌 일시 전에 뭐요? 예. 일시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된다 이랬죠. 그래서 이전에 서장에게 뭐에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알려야 한다. 자, 여기에 요 일시전을 뭐로 바꾸느냐면, 예. 자, 집회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예?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여기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전에 요 자리에 집회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뭐야? 그 철회 사유 등을 정한 그 철회 사유 등을 정한 철회 사유서를 그 다음에 뒤엔 똑같아요. 관할 뭐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가 일시 전에부터 뭐야? 에게 관할 경찰서장 요 여기 사이 요게 이렇게 바뀌었다. 24시간 전에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 사유 등을 정한 철회 사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가 알려야 된다도 이것도 되네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이렇게 그거를 좀 바꾸는 거. 자, 지금 이거 이렇게 쓰고 저기 뭐야 우리 저 더배움 홈페이지에 요 개정된 사항을 다시 올려놓을게요. 좀 잘 불명확하게 되는 사람은 또 그걸 또 한번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2항도 읽어보세요. 금지 통고란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는 금지 통고받은 사람 즉시 알려야 되고, 예. 그 다음에 3항도 읽어보세요. 예.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 통고된 집회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2항하고 연결되죠? 2항 연결돼요. 그러면, 예. 그러면 금지 통고를 받았는데 그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 통고된 집회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예.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시위를, 예. 개최할 수 있다 이랬죠. 예. 그래서 1항서부터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뭐야? 맨 처음에 이제 어느 한 장소에서 집회 시위 개최한다고 신고서를 냈다가 허용이 됐는데 안 하기로 했을 때는 24시간 전에 철회 사유서를 경찰에게 제출해요. 그러면 경찰은 그 장소에서 또 뭐야? 집회하겠다고 다른 주최자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미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금지가 됐던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단체한테 통보를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항 통보를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통보를 받은 이항에서 이제 그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애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개최하면 되고, 만약에 날짜가 늦었다면 다시 24시간 전에 새로운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 다음 페이지 주의. 예. 거기 옥내 집회라든지 기억번 외우세요. 옥내 집회라든지 뭐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침묵 관혼상제 및 국경 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경찰에 기억번. 그다음에 옥내 집회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집회를 마친 후 옥외 행진을 할 때는 신고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디귿번 지하철역이라든지 대합실 등은 일반에게 개방된 시간에는 옥외 집회 장소로 본다. 그다음에 리을번 대학교 구내라든지 우리 뭐 조계종 그 우리 작년에도 있었죠. 조계종 그 사찰 관할 구역 내라든지 이런 데도 시외복권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도 어떻게 소위 우리 사회에서 뭐 성역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옥외 집회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집회를 해야 됩니다. 다만 현실상 그런 종교단체의 자치권, 학교 당국의 대학 당국의 무슨 자치권 인정하는 차원에서 왜 그 경찰이 뭐 진입을 할래도 그쪽에 동의 얻어가지고 하는 게 실무상 그렇게 한다는 거지 법적으로는 당연히 강제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응? 자, 그래서 그것도 주의도 꼭 읽어보고 그 다음에 7번 예.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를 보도록 할까요? 예. 자,
1번 그대로 읽어봅시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증을 즉시 내줘야 된다. 접수증 내주는 건 즉시 내주고 미비점이 있어도 일단 접수를 하고 어떻게 돼요? 접수증을 교부를 해야 돼요. 접수받았다는 건 증명서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일단 이게 신고서 접수했다고 해서 집회가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집회 신고를 접수받았다는 것뿐이죠. 그래 놓고 2번 어떻게 돼요? 그 접수한 다음에 신고서 검토해 보니까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다 이러면 그 숫자 되게 중요해요. 접수증 교부한 때로부터 시간 얼마 줘요? 12시간 주고 주최자에게 뭐예요? 교부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접수증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안에 뭐 해야 돼요? 응? 보완을 요구해야 돼. 시간은 보완하는 시간은 24시간을 주고 그래서 자 경찰이 보완 요구 보완 통고해야 되는 시한은 뭐예요? 접수증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상대방한테 24시간을 주고 기재사항 보완하라고 통고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보완 통고하는 시한은 언제까지예요? 접수증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게 더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고요. 예?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8번 보면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나오죠? 예.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체돼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 쉽시다.